안녕하세요. 헬로 미자 씨입니다.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제육볶음이 한 670g인데 삼겹살 작업하고 남는 거 이런 거막 빼놔가지고 정육점에 가면 팔거든요. 삼겹살 이렇게 삼겹살 같이 생겼어요. 요런 걸 사왔습니다. 여기 맛이 있어요. 여기 한 670g인데 제육볶음을 맛있게 해볼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고기가 핏물이 날수 있잖아요. 이거를 닦아줄 겁니다. 이렇게 닦아서 자 이렇게 하루 사가지고 놔두면은 집에 이렇게 품물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또 앞다리살 같이 생겼지. 자 이렇게 싹 닦아줍니다. 우선 고기를 한 30분 정도 재워둘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밑간을 해야 되는데. 항설탕 한 큰술을 넣을게요. 항설탕을 넣으므로 해서 고기가 연육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고기도 연하고 맛이 있죠. 단맛이 또 들어가니까 오늘 맛술 두 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넣고 맛술 넣고 잡내 제거도 할겸 해가지고 이렇게 후추 넣고 이렇게 무쳐줬잖아요. 여기서 일단은 고기를 재워놨습니다. 다진 마늘 대신에 통마늘을 한 6살 정도 되네요.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양파 반 개를 넣어줍니다. 대파 안 됩니다. 대파를 넣어줄게요. 청양고추 3개를 송송 다져줄 겁니다. 다진 청양고추를 고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러주면은 미끼한 맛을 잡아주고 이게 칼칼하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재워둡니다. 양념을 준비합니다. 진간장 3큰술 넣습니다. 매실청 2큰술입니다. 고춧가루 3큰술. 요거는 물엿 2큰술입니다. 고기를 볶을 때 물엿을 넣어줘야 고기가 윤기가 나면서 맛이 어우러져요. 요거는 고추장 수북하게 2큰술 했습니다. 참기름도 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 섞어줄게요. 요 양념은 먹어도 맛있네요. 자, 양념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식용유 1큰술을 넣었습니다. 마늘을 먼저 볶아가지고 마늘 향을 좀 내어줄게요. 이게 마늘이 또 통마늘이 없으면 다진 마늘 하셔도 돼요. 마늘 볶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야채를 다 넣어가지고 파향이랑 양파향이랑 이렇게 올려줄게요. 맛있는 향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일단 절대 반컵 정도 익었죠. 익었을 때 고기를 넣어줄 겁니다. 술을 조금 듬뿍 약하게 불려가지고 고기만 살살 익혀줄 겁니다. 이제 약한 불에 고기가 거의 다 익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불을 조금 올리시고 만들어 놓은 양념을 맛있는 게 가능하네요. 제대로 이제 제육볶음 끓여놨습니다. 2큰술 넣을게요. 불을 끄줍니다. 불을 끄고서 참기름을 살짝 불러주면은
정말 맛있는 제육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한 컵으로 싸다 넣어주세요. 자, 저희 헬로 미다씨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